유상통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, 조금의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다.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. 도전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입니다. 성공의 가능성을 향해 도전을 선택하면 마치 그림자처럼 실패 가능성도 따라붙습니다.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머뭇거린다면 절대로 성공의 기쁨도 누릴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기억은 제각각이겠지만 어느 날 문득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살겠노라는 목표가 마음 한켠에 자리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또 한 번의 도전이 시작되었죠. 험한 여정이 기다릴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. 그리고 실패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. 하지만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한 이상 이 도전을 멈출 수가 없었을 거고요. 주저없이 쉽지 않은 도전의 길로 접어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. 마치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도전을 시작했던 그때 그 마음 여전히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? 예전에 경찰 수업할 때 운동을 전공해서 공부한 적이 없다고 했던 수험생이 있었습니다. 처음 하는 공부에 힘들어했지만 공부도 시간이 흘러 익숙해질 무렵 시험을 치렀고 아쉽게 불합격했습니다. 그와 함께 공부했던 수험생들은 합격해 떠나갔고 그 수험생은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고 언젠가는 나의 차례가 될 것이라 다짐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2년을 버티고 버텨서 시험에 계속 도전했습니다. 그렇게 합격할 날을 위해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살아가던 중에 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고난이 축복이다. 어느 교회에 쓰여있던 이 문구를 좋아했던 그 수험생이 제 첫 조교입니다. 공부를 처음 하는 수험생이 합격하기에는 공무원 시험이 만만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강사 경험상 긴 시간을 잘 견뎌내고 기다렸던 수험생은 모두 합격했습니다. 지금까지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혼자서 묵묵히 버티고 버티며 공부한 여러분들은 합격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조금만 더 묵묵히 버티고 버텨서 합격의 순간까지 가기 바랍니다.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시험 보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수험 생활은 고독한 싸움입니다. 공부하는 과정이 힘듭니다. 분명 내 의지로 시작했고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며 잠을 청해도 잘 못 잡니다. 시험에 대한 압박감에 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. 여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자녀나 부모님이 아프면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. 직장 생활을 병행하여 준비한다면 공부량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도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. 그럼에도 나는 이 시험을 준비합니다. 내가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지 않지만 나는 이 시험에서 희망을 봅니다. 아, 조금 전 마지막 라이브 특강을 모두 마쳤습니다. 무려 103일 동안 진행됐던 라이브 특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무엇보다도 함께해 주신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 103일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.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하다, 대단하신 분들입니다. 한 분 한 분 안아드리고 토닥토닥 수고하셨습니다.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네요. 자,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서로 느낄 수 있잖아요. 저도 수고했고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유상통의 전설적인 기록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만들어 왔던 것이고요. 자, 그 역사와 전통, 70% 넘는 합격률이라고 하는 이 전통은 또 여러분들이 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자, 우리 라이브 특강 마지막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자, 여러분들 시험장을 나오는 그 순간까지
자, 마지막 OMR 카드 답안지를 내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, 아,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이제 우리 아름다운 이별만이 남아있습니다. 힘들내셔서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시험 보고 오시기를 이웃도 모든 천지신명 모든 신에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.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마지막까지 파이팅!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. 할 수가 있어. 그게 바로 너야. 굴하지 않은 보석 같은 마음이 있어.